자, 그러면 이제 나무를 심 이제 우리가 피해목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종자를 확보해서 묘목을 생산해서 그걸 묘목이 자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제 그 묘목을 이식하기 위해서 사방 사업을 하고 물도 잘 빠지게 하고 뭐 이 조림 밀도도 좀 계산하고 그다음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자, 그럼 교수님 또 소나무 심어야 되나요? 또 그렇죠. 아, 왜냐하면 이게 또 소나무를 심어야 되는 게 이번에 산불 동해안에 우리나라 그 동쪽 그 라인이 사실은 생태적으로 소나무 중에서 해송, 적송 뭐 이런 식으로 금강 소나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고가로 치는 굉장히 그렇죠. 이런 나무들이 그쪽이 서식제예요. 궁궐이나 이런 거 복원할 적에 맞습니다. 그 목재를 갖다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싸다고 그러던데요, 엄청.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탈 걸 대비해서 안 심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죽은 거 이상으로 심어도 될 거예요, 아마. 다만 옛날하고 틀리게 이제 적당히 화력수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아, 예전에 민중산이니까 일단 덮고 오자 그래서 막 심었는데 지금은 좀 계산을 좀 해서 진짜이죠. 어떻게 적정 밀도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나무 수종 하나가 전체 산을 덮고 있는 이것을 단순림이라고 해요. 위험하죠. 다 타버리죠. 이거는 홀랑 타면 이제 다 한꺼번에 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화렵수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갖고 돼 있는 숲은 혼효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혼합림이라고 안 하고 혼효림이라고 하는데 그 적당히 잘 섞어서 해야 될 거예요. 소나무 말고 다른 나무들은 불에 좀 안 타는 걸 심으면 안 돼요? 덜 타는 게 있습니까? 예. 산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굴참나무, 상수리, 그 다음에 황철나무, 이런 나무들이. 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이거 이제 이런 나무들을. 내화수종이라고. 불에 잘 견디는. 불에 견디는. 불이 타는 속도가, 저것도 뭐, 저 불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좀 덜 탄다. 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빨리 끄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굴참나무인데 굴참나무는 이제 그 쿠에르쿠스 이렇게 하는데 이 쿠에르쿠스라는 뜻 자체가 그 목재란 뜻이에요. 아, 목재로도 쓰일 수 있습니까? 목재로 쓰이고 그다음에 그 뭐 바리아빌리스라는 뜻은 라틴어로 이제 변화, 우리 영어로 variable에 해당하는 잘 변하기 쉬운 목재죠. 그러니까 아마 저 이 작업하기가 편할 거예요. 아, 이게 내화수종이라는 게 있군요. 예. 그럼 잘 타는 소나무 중간중간 저런 내화수종들을 넣어주면 산불로 전체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저 내화수종들이 소나무를 보호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있으면 옆으로 불이 튀는 거를 몇 시간이라도 더 늦게 지연시키잖아요. 아, 근데 우리 이번에 산불 피해 지역에는 이렇게 내화수종을 일부러 이식하지는 않았겠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자연적으로 났으면 몰라도. 아, 내화수종. 그 내화수종 또 뭐가 있습니까? 굴참나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상수리나무. 이거 도토리나무 아닙니까? 그렇죠. 뭐 비슷하게. 도토리나무. 그 이 뭐냐 쿠에르쿠스. 아쿠티시마라고 하는데 학명으로 이제 라틴어에서 이제 참고로 시마라는 게 뒤에 어미로 붙으면 매우 뭐뭐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베리 영어로 하는 이제 그리고 앞에가 이제 아쿠티가 붙은 거는 어큐트죠 영어로 뾰족하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매우 뾰족한 나무 뭐 이런 뜻을 갖고. 그리고 상수리 나무도 내화수종이다. 예. 그 불에 덜 타니까 적당히 안배를 해서 심을 수가 있다. 그렇죠. 또 목재를 또 쓸 수 있네요. 쓰려면 쓰죠, 저. 아, 또 내화수종 좀 보겠습니다. 아, 오늘 내화수종이라는 걸 처음 저는 들어보는데 황철나무. 황철나무. 저건 이제 포플루스 아주 일반적인 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재밌는 라틴어예요. 그게 수아벨로렌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냄새가 좋다는 뜻이에요. 아. 황철나무. 예, 냄새가 뭐 학명에서 벌써 냄새가 좋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내화수종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휴양림 이런 거 조성하면서 저런 나무들 심으면 이제 숲 전체가 냄새가 좋아지죠. 아, 이제
그 또 뭐가 있는지 볼까요? 계속. 예. 금강소나무. 예. 이거는 이제 탔으니까. 예. 이건 이제 내화수종은 아니지만. 아, 심어야 되는 거죠. 예, 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할 때. 내화수종만 심으면 안 되니까. 예, 적당히. 이제 금강소나무. 이건 예, 이제 금강송이라고 그러는데. 예, 예. 이게 아주 춘향목, 춘향목하고는 틀린 거죠. 예, 예, 예. 멋지게 생겼습니다. 아주. 그 다음에 이제 댄시 그러면 댄시 플로라인데 금강소나무는 댄시는 아주 조밀조밀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플로라는 이제 꽃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조밀한 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뜻이. 그렇게 예, 예. 저렇게 멋진 나무가 다 타버렸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아종 이게 변종 유사를 에렉타라고 써놨는데 저거는 똑바로 서 있다는 뜻이죠. 아, 예. 아 그러니까 우리 이렉트하고 똑같네. 예, 예, 영어로 예, 영어로 이렉트. 뭐 영어가 거의 라틴어에서 어감을 예, 갖고 있기 예. 때문에 하여튼 뭐. 또 볼까요? 또 어떤 나무를 심어야 돼요? 대왕소나무 이것도 예, 심어야 되죠. 예, 예. 이거는 내화수종은 아니지만 예, 예. 우리가 잃어버린 거니까 다시 복구를 해놔야 돼요. 예, 예. 이거는 상대적으로요. 대왕소나무는 습지에서 잘 자라요. 아 그러면 파리페에 예, 예. 조금 강할 수도 있. 그렇죠. 예, 예. 아마 이 조림 계획하시는 분들이 다 아마 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산불 지역을 예, 예. 막 복구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이것도 이제 세상이 그 우리 과학이 발달을 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예, 예. 그래서 복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데이터베이스가 대왕소나무 예를 들면 아, 이것은 뭐 5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큰다, 10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큰다는 그 특성들을 다 파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편백나무. 아, 이것도 내화수종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 심어야 돼요. 이제 그 굉장히 일단은 냄새가 좋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희 예, 저도 저희 어디 가서 봤습니다. 저 예, 예, 예. 편백나무 숲을. 그저 학명 어원은 사실은 코마이라고 그래서 작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옵투즈 뭐 이런 것들은 뭉뚝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뭉뚝하고 이제 작은 뭐 이런 나무다. 이런. 저게 이제 건강을 위해서 살림욕에 좋다고. 아 그럼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기왕 소나무 탕 지역에서 바꿔가면서 이렇게 잘 조림을 하면 될 거예요. 네. 자, 또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3번 나무. 예, 예. 3번. 예. 이거는 이것도 이제 뭐 꽃이 이쁘죠. 예. 그래서 아주 벚나무인데 산에서 나는. 그렇죠. 또 볼까요? 저건 저기 향수로 써도 돼요. 아, 예. 백합나무. 예. 이 꽃이 백합처럼 생겼죠. 예. 그래서 백합나무. 그래서 가시나무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대체 이제 예, 예. 나 또 우리가 피해 목을 복원하고 예, 예, 예. 또 피해 목을 또 앞으로 산불에서 지금 지켜줄 수 있는 내화 그렇죠 내화 수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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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화 수종을 심어서 설계를 해서 예, 예. 이제 좀 복원할 필요가 있다. 예, 예. 이제 뭐 잣나무 뭐 느티나무 이런 것도 좀 심어야 되고요. 또 대나무 예, 대나무도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대나무는 아, 대나무도 잘 타죠. 잘 타는데 이게 대나무는 벽과 식물이에요. 벽하고 사촌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이게 대나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900년대 초에 일제강점기 그 시절에 우리나라에 대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년이 지나니까 대나무 꽃이 한 100년에 한 번씩 피는 그런 수종을 심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나무가 이제 심심치 않게 지금 꽃이 막 핍니다. 그래서 아... 대나무 꽃 핀 거를 본 사람이 드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살아생전에 100년 삶을 한번 아... 볼까 말까 하는데 이제 일찍 크는 대나무는 30년만 해도 이제 꽃이 핀다고 하는데 그러네요. 예, 우리나라는 거의 100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정리하면 산불로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예. 일단 그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예, 예. 우리가 잃어버린 나무들 예, 예. 대왕소나무, 금강송 예, 예. 뭐 이런 것들을 쭉 심고 예. 그것들을 보호하고 앞으로 일어날 산불에서 피해를 또 줄이기 위해서는 예, 예. 내화수종을 섞어서 심어야 돼요. 예, 예.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쪽 지역에 삼척, 울진, 양양, 고성 아주 산불 다발생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동해안 라인이 그래서 이쪽 지역은 특별히 지자체에 뭐 특별 무슨 이런 예산을 좀 책정을 해줘서 국가 차원에서
예, 젊은 사람 일자리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별로 종자 관리사 같은 그렇죠.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서 예,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예, 이제 은행을 이제 시드뱅크를 종자은행을 그렇죠. 만들어 놓는 것이 진정한 생태 선진국이 해줘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 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예, 예. 우리 지금 나라에 좀 기억에 남는 산불들이 대형 산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뭐 양양 산불, 또 예, 우리 울진 산불, 예, 예. 뭐 이렇게 있는데 고성 울진, 산불, 강릉, 네, 예, 강릉 산불. 근데 이게 지금도 그러면 저희가 입구 사서 그렇지 저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산림 보건을 진행하는 중이겠네요. 예, 일부 다 아주 이제 저런 게 터지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국가에서 뭐 다시 보건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미리 좀 전체적으로 시드뱅크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죠. 예, 예.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울진 뭐 여기서 사실은 봉화를 넘어가면 울진이거든요. 네네. 불령사 계곡 뭐 이런 데가 이제 봉화에서 이제 가까운 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봉화에 우리나라 이제 백두대간 수목원이 이제 사실은 종자은행이에요. 시드볼트로서 작용을 하는데. 가깝죠, 지금. 예, 예. 그 이제 거기가 이제 뭐 산불도 안 나고 그런 동네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안정적인 이런 동네라고 해서 그다음에 병이 잘 안 나고. 네, 중요한 아주 그렇죠. 중요한 네. 예, 중요한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 아 그렇죠 예 네. 역대 기억나는 해외 산불도 많거든요 아유 그럼요 저기 우리 호주하고 네. 뭐 저 캘리포니아 산불 같은 거는 아유 사람도 많이 죽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그 화면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예 오 네. 우리나라에서 면적 우리나라 국토 면적만큼 막 타고 그랬을 걸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 외국에서는 복원을 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짜서 지금 복원을 진행을 예, 예. 하고 있는 거죠. 해외에서는 어떤 나무들을 심나요? 그 우리나라에서 우리하고 좀 틀리죠. 예, 그래서 이제 해외 제가 좀 보니까 예. 향나무 중에서 동아프리카 향나무 뭐 이런 것들이 아 요즘 엄청 크네요. 예, 예. 복구할 때 이제 쓰이고 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건 이제 주니퍼러스 그러니까 이제 측백나무 과인데 예, 하여튼 뭐 학명으로 보면 프로세라 그래가지고 그 뭐냐 날씬하다 프로세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서양 측백. 예, 추자 속인데 측백나무. 예. 이건 이제 잘 자라서 심는 겁니까? 그렇죠. 잘 자라고. 예, 잘 자라고. 예, 우리나라도 측백나무는 집집마다 많이 심어놨죠. 예, 예, 조경한다고 예, 많이 예. 예, 심어놨고. 아 이거 너도밤나무인데 네, 너도밤. 좀 아프리카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예, 미국 너도밤. 아 미국 너도밤 나무가 예, 따로 예. 있습니까? 예, 예, 예. 아 그래서 이게 하여튼 뭐 이 시라버의 파곤 뭐 이런 뜻은 이게 하여튼 먹는다 아. 뭐 이런 뜻에서 온 예, 이거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저. 예. 또 볼까요? 뭐가 있나? 나구송. 예, 예. 아 이건 뭐 못 보던 나무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을 거예요. 예, 아, 카나다불송. 예. 그다음 보실까요 또? 목련. 아 목련도 그 이 산림 재건류에서 보건류에서. 예, 목련. 산에도 목련 많이 심겨져 있잖아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거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아. 예, 그래서 학명 자체도 일본에서 왔어요. 그 목련이. 예, 저 마그놀리아 코부스라고 해놨잖아요. 저 일본 말 고부시에서 온 말이라고 해요. 아, 예, 예, 예. 가래나무도 있고 예, 예. 또 다른 나무, 황자작나무 이런 예. 걸 갖고 이제 그렇죠. 불난 이제 산림을 예, 예. 다시 이제 재건한. 예, 예. 자작나무인데 이제 누런 색깔을 띠기 때문에 황자작나무라고. 교수님 이게 뭐 이번 사건 산불 사건도 이제 들어보면. 담뱃불 실화 얘기도 나오고 예. 또 방화 얘기도 또 나왔었습니다. 예예. 근데 이제 실화나 방화나 이게 아주 그 개인적인 사소한 감정 혹은 예. 사소한 실수 때문에 그렇죠. 일어나는 건데 예예. 이 사소한 실수가 그 식물학자의 입장에서 생태학자의 입장에서 예예. 이러한 사소한 실수가
어떤 치명적인 그 타격을 주는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주셨으면 예. 예, 고맙겠습니다. 아니, 뭐 보면 이렇죠. 첫째는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 일단 나무가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살림이 없어지고 우리가 탈 살림화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가 없어지니까 그 동네에 살고 있던 모든 식물들 식물뿐만이 아니고 동물, 곤충, 미생물까지 예, 생물 다양성이 뭐 완전히 줄어드는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토양의 양분, 영양물질이 이제 없어지는 소실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무가 없어지면 이제 이게 함수 그러니까 수분을 머금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산에서 비가 오면 이게 좀 이렇게 나무가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고 뿌리에서 좀 이렇게 빨아먹고 증발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 이제 그냥 쓸려내려오는 거죠. 산사태가 나는 거죠. 예, 북한에 보면은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비 오면 그대로 빨간 물이 막 이제 쏟아져요. 예, 그렇죠. 토양 유실까지 해서 해가면서 그냥 그렇게 내려가는.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산불이 나면서 그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 엄청 증가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송진 같은 거 이런 거 타면서 그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많은 그런 녹스나 그러니까 이런 대기 오염 가스들이 막 발생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동네 기상이 이제 다 바뀌게 되는 이제 이런 아무튼 큰 피해를 입은 겁니다. 예, 예. 이게 뭐 자연 발화는 우리가 막질 인간이 막질 못하는데 예, 예. 실화나 방화는 이걸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유 뭐 실화는 실수니까 뭐 조금 봐준 뭐 봐줄 근데 봐주면 되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거 방화한 거는 아 이거는 이제 네, 그러네요. 그거 진짜 범죄 행위죠. 예, 하여튼 뭐 우울하고 또 슬픈 소식이지만 예, 예. 교수님과 함께 우리 이번에 산불 피해에 대해서 예, 예. 잘 알아봤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예. 우리 국민 모두가 신경을 써야 되겠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게 돈으로도 환산이 안 되는 타격을 입은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어려서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나무 심으러 산에 그렇죠. 그게 다 날아간 거거든요. 예, 일부러 산에 가서 나무 그렇죠. 그렇죠. 하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그게 다 날아가고 예, 역사도 태워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많이 가슴 아프죠. 알겠습니다. 산불의 심각성 또 우리 자연 파괴의 심각성. 국립환경대학교 김태현 교수님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